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니TV입니다. 오늘은 경상북도 고령군에 나와있습니다. 오늘 물건은 수익형 부동산이 아닌 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늘 물건은 대지 면적이 구단위로 323.3평이고요. 계획관리지역에 속해있는 대지입니다. 오늘 물건 3필지로 되어있고요. 1필지는 전, 1필지는 종교시설, 1필지는 대로 되어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은 현재 대덕사라고 절로 사용 중에 있고요. 절을 찾고 계시는 스님께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323평 안에 절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은 3동이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주인분은 이 땅을 구입하면서 자금이 많이 들어갔고요. 많은 자금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매매 금액을 저렴하게 내놓으셨습니다. 오늘 건물 2m 정도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덕곡 상거리에서는 많이 멀지 않은 곳으로 접근성도 아주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가협에서는 7.5km로 차로 10분이면 충분하고요. 덕곡 면사무소에서는 1.3km에 근접해 있어 생활 환경에도 좋은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600m 거리에는 버스 승강장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 에도 편리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물건에서 약 10km에는 가야산 국립공원이 위치하고 있고 백운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백운동은 물 좋고 공기 좋기로 유명한 곳이라 사람들의 발길이 많은 곳이죠. 시골이지만 갖출 건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으로 사용하실 분들도 눈여겨봐 주시고요. 저를 직접 운영하실 분에게도 다시 한번 적극 추천드립니다. 오늘 물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을 한번 살펴보시면 먼저 56-1번지는 보시는 것처럼 도로를 접하고 있고요. 현재 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뒤로 42-8번지 번지를 보시면 48-2 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교회, 사찰, 향교 등의 용지라고 표시된 거고요. 또 그 뒤로 48-3번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필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인근의 비교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보시는 것처럼 2019년도 9월 달에 대지 면적이 70평인 토지가 1억에 거래가 되었습니다. 오늘 건물 바로 옆에 있는 물건이고요. 평당가를 계산해 보면 약 143만 원 정도 되고요. 오늘 물건은 평당 약 108만 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게 바로 나타납니다. 오늘 물건은 저하고 인연이 아주 많은 분으로 절충은 확실히 가능하니까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측 상단 전화번호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물건 영상으로 보시죠. 자, 오늘 소개할 물건지 바로 앞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서 있는 도로는 약 2m 정도 되는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장까지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소개할 땅에는 포함되지는 않는데 여기에 공터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편에 보시면 대문이 하나 있죠. 이 대문이 있는 건물이 오늘 소개해드릴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정면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저기가 덕곡 면사무소 소재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활 편의시설은 다 갖춰져 있는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약 500m 정도 가시면은 또 버스 승강장까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하기에도 좋은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저 멀리 가야산 국립공원이 바로 화면에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약 10km 정도 가시면은 가야산까지 구경할 수 있는 동네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면 소재지이기 때문에 가구수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와중에 여기에는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산이 바로 뒤쪽에 있어요. 바로 오늘 건물 뒤쪽에 또 전원주택으로 지금 현재 건축을 하고 계시던데 그렇게 되면은 제일 막장집 바로 앞에 있는 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 집 바로 앞에 지금 현재 또 보시면은 고추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서 경운기 소리가 조금 날 거예요. 소음이 심하더라도 양해 조금 부탁드리고요. 자, 건물 안으로 제가 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내 집 바로 앞에까지 이렇게 포장된 도로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진입하기에 굉장히 좋고요. 접근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건물에서 대가야읍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7.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장보기에도 좋고요. 또 병원 이용하기에도 좋은 그런 동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대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측으로 보시면은 예전에는 이제 화장실로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은 오늘 건물 본관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본관도 보시면은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지붕 쪽에는 보신 것처럼 기와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은 전체 통창을 사용해서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리고 마당을 살펴보시면 마당 바닥에 보시면은 잔디로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디딤돌을 사용해서 구성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을, 이쁜 등을 구성을 해 놔서 밤에도 분위기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보시는 것처럼 소나무하고 여러 나무를 이렇게 조경을 잘 가꾸어 넣었기 때문에 굉장히 이쁩니다. 자, 그리고 정면에 보시면은 오늘 건물 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덕사
40년 정도 된 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건물의 주인분은 약 3년, 4년, 약 5년 되었을 거예요. 5년 전부터 이 토지를 구입해서 군데군데 손을 굉장히 많이 보셨다 합니다. 손을 보는데 돈이,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그 자금은 오늘 매매 금액에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하니까 오늘 건물 유심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본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본관 안에는 방 4개와 부엌 하나 그리고 화장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법당을 설명을 드렸죠. 법당 안으로 제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법당 안쪽에는 제가 불을 잠깐 켜놓고 왔는데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에 직접 들어가지는 못하고요. 영상으로 잠시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법당도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법당 안에도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청소가 완벽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절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굉장히 조용한 동네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절로 사용하시면 손님들도 많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법당 바로 왼쪽으로 보시면 또 정자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자에 보시면 정자 우측으로 보시면 굉장히 큰 소나무가 이렇게 현재 심겨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영상으로 보시면 그림같이 굉장히 이쁘게 이렇게 잘 나옵니다. 자, 그리고 정자 바로 맞은편으로 보시면 또 예전에는 창고로 이제 이용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폴딩 도어를 사용해서 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본관 지붕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기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창고 위쪽에는 슬라브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창고 뒤쪽으로도 제가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자, 창고 뒤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바닥을 콘크리트로 이렇게 구성을 잘 해 놓으셨고요. 창고도 굉장히 크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창고 뒤쪽으로 이렇게 담벼락이 이렇게 콘크리트로 굉장히 깔끔하게 이렇게 구성이 잘 되어 있고요. 손을 조금만 보신다면 오늘 물건은 앞으로 값어치가 훨씬 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경계가 맹 돌아가면서 이렇게 담으로 다 되어 있고요. 자, 본관 뒤쪽에도 잔디로 이렇게 구성을 굉장히 잘 해놨고요. 조경값만 해도 무시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조경도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습니다. 관리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고요. 지금 조용한 절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공부하는 학생이 현재 안쪽에 공부를 이제 하고 있는 관계로 안쪽에는 못 비춰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시골에 오랜만에 나오니까 굉장히 좋아요. 제 고향이 고령입니다. 예, 덕곡에 예전에 중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가 똘똘이라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동네 굉장히 잘 아는데 읍까지도 굉장히 가깝고 그리고 읍까지 직접 안 가시더라도 주변에 면사무소 소재지에 있기 때문에 생활 편의 시설은 다 갖춰져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물건 다시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시고요. 살펴보시고 난 다음에 오늘 물건의 매매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체 면적은 3필지로 되어 있고요. 3필지 합한 면적이 323.3평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대문에서 바로 30m, 40m 가시면은 2019년도 9월 달에 70평대 토지가 1억에 이제 매매가 되었더라고요. 그렇게 된다면 오늘 물건 정말 주변 시세보다 싸게 나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토지 값만 아니고 모든 부속물, 건물 일체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렴하게 잘 나와 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물건 어떠셨나요? 자,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 경북 고릉군 덕곡면 볼리리에 속해 있는 물건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물건 세 필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필지는 전, 한 필지는 종교시설 용지, 한 필지는 대로 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069제곱미터, 9단위로 323.3평입니다. 매매금액 3억 5천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토지뿐만 아니라 모든 건축물 그리고 부속물까지 다 포함된 금액이기 때문에 매매금액도 굉장히 싸게 저렴하게 잘 나와 있다고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고향이 고릉이라고 말씀드렸다시피
아시다시피 이 동네는 중학교 때부터 제가 놀던 동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네 누구보다 잘 알고요. 굉장히 조용하면서 있을 건 다 있는 모든 생활 편의 시설은 다 갖춰진 동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령군 대가야읍까지 7.5km 거리로 차로 10분 거리면 충분하고요. 그리고 대구까지는 또 30분 거리에 위치하다 보니까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오늘 물건의 주인분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지인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금액 확실하게 절충을 해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매매금액이 3억 5천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융자는 현재 없습니다. 융자가 가능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융자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융자가 얼마까지 나오는 거는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경북 고령군 덕흥면 소재지에 속해 있는 물건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